주라기 월드 에볼루션 2 샌드박스 남서부 맵 마지막으로 장식할 녀석은 요청하신 기원 7일 알베르토 사우루스입니다.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티렉스가 빠졌는데요.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공룡이라 스피노사우루스를 넣은 대신 이번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. 알베르토가 실제로 캐나다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서부 맵이랑 어쩌면 환경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. 잘 선택했다고 보며 서식지가 특징은 없습니다. 진짜 자유도와 꾸밀 게 이렇게도 없나 싶을 정도로 더 이상은 한계가 있더군요. 이 서식지를 짓는데 10분이면 모든 게 끝날 정도니까요. 아무튼 남서부가 첫 번째 샌드박스 맵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이 공원을 둘러보는 영상으로 돌아올 텐데요. 황무지 땅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사막 테마파크로 자리 잡은 이 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 관심 가져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